안녕하십니까. 경남FC를 사랑하는 사람과 저희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저희 이제 홈경기에서 게임이 열립니다. 상대는 천안이고요. 천안이 최하위에 있긴 한데 기세나 경기력을 제가 봤을 때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순위가 지금 4등인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1위랑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이상하게 다른 이제 상위권인 팀들도 지금 발목이 잡히면서 저희에게도 또 기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꼭 이겨야 되고요. 저희가 다행히 천안을 두 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으로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영상을 촬영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Let's get it! 오랜만에 홈경기인데 날씨가 오늘 좀 많이 좋아서 일단 기분은 좋고 또 그것보다도 저희 아부 친구들을 안 본 지가 지금 3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만난다는 게 일단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벤트도 하고 있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다음에 저희 축구센터에 오셔서 많은 걸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경기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니까 여기 이제 푸드트럭이 있거든요. 지금 준비 중인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푸드트럭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은 푸드트럭 한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 몇 시였어? 저 5시 반이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예매 시간 맞춰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그건 하지. 지금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고 출근하는 날이어서 이렇게 빨리 오기 쉽지 않은데 다들 빠르게 와서 준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 아 생각 글러보거든 내가. 저 고추 앉아야지. 고추 앉아야지. 아 덥다. 그럼 몇 시였노? 저 한 5시. 애 퇴근하고. 40분? 40분? 와 진짜 대단하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 좀 쭈꼬 하자. 쭈꼬 버리고 해야지 맞지? 소각해야지 소각. 여기도 쓰레기 있네. 아닌데. 아이가. 음식 쓰레기인 줄. 불편해.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 고쳐 앉아야겠다. 아, 보는 자세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편하게들 보세요. 네, 미안합니다. 편하게 봅시다. 역시 축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예요. 전부가. 네. 여기 근데 다 전부 이상 끼러 온 거 같은데? 네, 여기. 다 인생의 전부 같은데? 존나 안 먹어. 곁땀 존나 오질걸? 곁땀 존나 오질걸? 누가 보면 경남 프런트인 줄 알겠다, 성국아. 예? 성국아. 아, 직장이냐? 경남 프런트가 씻고 온 성국이라 특별히 할 건 없지만은 소개를 좀 할 테니까 예. 자, 뭐 한 바퀴 또 가볍게 돌아봅시다. 시간도 남았으니까 렛츠고 렛츠고 에비앙, 에비앙 타러 가자. 에비앙 아까보다 점점 사람이 이제 들어온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이지만.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저도 무사히 퇴근하고 바로 왔잖아요. 더워 죽겠어. 여기 경남FC 이제 여기 매표쇼 앞에 푸드트럭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경남 팬들 뿐만 아니라 원정 팬들까지 같이 즐길 수 있고 가끔 원정 가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원정 팬분들이 편의시설을 조금 못 즐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다들 즐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 홈팬들 뿐만 아니라 원정 팬들도 자유롭게 맛있는 음식을 좀 먹으면서 축구를 좀 즐겼으면 좋겠고 가끔 이제 진짜 가끔 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멀리 가서. 그렇죠. 혹시나 다음 저희 홈 경기 때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는 원정 팬이 있다면은 네. 하나 사는 걸로. 여기 보면 맛집도 진짜 많아요. 저도 가끔씩 배고플 때 사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성국이나 뭐 해서 애들이랑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원정 팬들한테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음식을 한번 빠르게 한 분한테 대접을 하겠습니다. 저도 제 알아봐 주면 저도 하나 사 드릴 수 있어요. 닭꼬치 같은 거.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너무 더워요. 그래도 네. 요즘 바람이 불어서 다행이다. 안 불면 진짜 더워요. 아, 맞아. 하나, 둘, 셋. 경남 화이팅. 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돌아온 에비앙 타기 한번. 에비앙. 네. 저는 아까 전에 했는데 에코백 됐어요. 에코백이 좀 비싸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 내 물이랑 나 바꿨다 이거. 물이 좋아 이건데 저는. 근데 여러 이벤트도 우리는 이제 홈팬뿐만 아니라 원정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때 김포전 때 아마 많이 이제 물을 타가신 걸로. 그렇죠. 이제 경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진짜 홈 원정팬 이렇게 차가 없이 그냥 다 같은 팬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강원 형 네. 이거 되면 물로 바꿔주세요.
뭐 커피 한 번 더 흘리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한 번 더 흘리세요. 어. 정이 넘치는 경남. 역시. 자. 목표 달성. 오, 역시 뭘 해도 된다 오늘은. 오늘 축구만 이기면 된다. 자, 우리 준영이 막내. 오. 그 형주라 이제. 자, 두 분. 농담이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오랜만에 뵙네요. 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아요? 2대 1이요. 누가 넣을 것 같아요, 골? 우재현 선수가 지금 부상이 나서 부상이에요. 그래서 나왔다. 글레이저. 알겠습니다. 아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엠알도 보여줘. 여기는 에어큐브.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안에서 저거 공 같은 걸 제일 많이 잡은 사람 경품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애기들이 많이 좋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될 것 같고. 저기 카스트로 선수 아내분하고 애기 같은데?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애기가 진짜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인데 인사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혹시 영어, 너 영어 되니? 영어요. 아니, 영어가 안 돼서. Excuse me, can I record? Hello? Hi. 영어가 안 된다. 어떻게 되나? 좀 해봐. 카스트로 is father. Yes. 혹시 can I speak Korean? 형님 왔어요. 섭외했어요. 감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세요. 네. 아 그러면 카스트로 뭐 파이트 이런 거. 빨리 빨리 하세요. 너무 빠빠이. 만나고 마마 시작인지 미드 빠빠이. 또 예, 또 이제 빠빠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모. 땡큐. 아 귀여워. 진짜 인형같이 생겨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막 크고 맞죠. 카스트로 아내분은 이쁘시고 맞죠. 이제 우리는 다시 경기장으로 갑니다. 바로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멘트 좀 치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기서 이제 이석에서 북을 쳐주시기 때문에 저희야 이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둘. 오랜만에 평일 경기인데 뭐 시원해서 일단 좋고, 그리고 이게 월요일에 경기라다 보니까 월요일이 솔직히 좀 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 끝나고 바로 축구를 본다는 그런 설렘이 있으니까 또 월요일에 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또 이기면 일주일에 행복하죠. 아, 그건 인정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 또 이기고 그 다음에 성남전까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가 그때 천안 원정 갔을 때 인사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네,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루미네스 보러 오셨죠? 네, 루미네스. 아, 루미네스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오늘 대구 공원 간 건데 대구 이제 같이 한번 언제나 만나기를, 일본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네, 일본에서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나? 이겨야지. 가야지. 가야지. 오늘 몇 대면? 2대0? 2대0? 깔쌈하게, 깔쌈하게. 아, 깔쌈하게 3대0. 깔쌈하게 3대0. 3대0? 3대0. 이러고 경남특 선제골 먹기. 진짜 이번엔 이겨야 된다, 진짜. 리얼. 마지막 기회다. 한번 비교해 지렸고요. 얼마, 씨. 머리띠는 안 불편해 보인다. 내 거야. 고동민! 오늘 풀섹션입니다. 좋았어. 가자. 허리 조심하고. 오늘 제가 우리 애들 고생 많이 하는데 진짜 멋지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승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봐, 고생했다. 야, 바지 좀 불편해 보이노? 불편해. 불편하면 가설에 혼자 앉아. 아니, 정윤아 허리가 아파서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요. 자세를 고쳐 써야죠. 오늘의 그 각오. 다른 팀에서 또 상위권 팀을 잡아준 만큼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이길 수 있도록. 파이팅! 허리 조심하고. 아, 예.
오랜만에 콜을 잡는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제가 좀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참석이 좀 그랬는데 오늘은 좀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지금 저희 성적이 되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선수들 자신감 없고 앞으로 남은 3라운드 로비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전반 3분 치고는 분위기가 좋다. 완전 좋습니다. 완전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3분밖에 됐지만 악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지금 못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주 선수 거의 뭐 야실입니다. 야실. 이게 취미야! 전반에 예상치 못하게 할 때만 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예, 불편한 게 맞아. 보는 자세가 편하면은 불편한 게 맞아요 여러분. 좋았어. 아 정말 좋았어. 전반전에 먼저 선제골 먹혔지만 후반전에 꼭 반드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오늘 김민주 선수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제 경기 다 뒷정리하고요. 저는 아까 탔던 에비앙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일로 와. 이 옷 입고 있잖아. 오늘 경기는 이제 1-1로 마무리했고, 뭐 저희가 치고 있다가 범민서 선수의 이제 이적하면서 경남에서 촉구를 터뜨려서 다행히 비겼습니다. 뭐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김민준 이제 임대강 골키퍼 선수가 너무 잘해서 저희가 골을 못 넣고, 뭐 그거 떠나서 뭐 홈에서 못 이긴다는 게 이게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그냥 뭐 해탈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분하고랬는데 뭐 이제는 마음을 놓으니까 뭐 골을 먹혀도 그렇게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1-1로 비겼고요. 성남전 때 좀 고민하고 가게 되면 그때 뵙겠습니다. 경남FC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아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아 진짜 경기력 졸라 불편해. 오우. 나 오늘 이게 엔딩 결정해줄게.